이런 배치는 상대 선수가 포지션을 하려다 실패했거나 수비를 고려했을 때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일적구인 노란 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결코 득점하기 어려운 배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득점한 후에 좋은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자 실패하더라도 수비가 될 만하므로 필수적으로 연습해야 할 배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적구가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으면 두께 2분의 1 이상으로 조금만 두꺼워져도 복구 현상이 일어나면서 짧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옆회전을 사용하여 얇게 치려고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스쿼트나 커브 현상 때문에 두께 실수를 하기 쉽고요. 이럴 때는 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복구 현상을 예방하고요. 두께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옆회전의 양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령일 뿐이고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쳤을 때 돌아오는 보상이 크니까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